안녕하세요, 윰윰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다이어리 꾸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간 몇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던 닦고인데, 시기가 약간 코로나가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약간 본업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제 닦고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나 걱정,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이런 고민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매번 닦고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꾸미기를 위해서, 그런 재미만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기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냥 틀이 정해진 다이어리 말고 자유롭게 내가 프리노트로 한번 일기를 좀 적어볼까 싶다가도 이게 계획이 제 마음대로 안 지켜지더라고요. 마땅한 다이어리를 그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다이어리를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어리는 당신의 일상을 채우다라는 채우다 다이어리예요.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요 표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딱이 표지를 보면 굉장히 깨끗 심플하죠? 속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2021 캘린더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색상이 아주 제 취향에 맞는 베이지 색깔이고, 이렇게 세워놓고 쓸수 있는 탁상 달력이에요. 넘겨보면 정말 심플한 스타일. 이렇게 빨간 날도 표시가 잘돼 있고, 2021년 이렇게 1월 달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2월 정말로 날짜만 딱볼수 있게끔 기능이 아주 심플한 달력이고, 뒤쪽에는 간단한 스케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숫자가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요. 2월 달에는 여기 뒤에다가 살짝살짝 중요한 일만 적어놓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쁩니다. 제 마음에 쏙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를 살펴볼 건데, 양장으로 되어 있는 노트고 약간 표지가 울퉁불퉁한 종이 재질이에요. 그리고 때가 타지 않도록 커버가 잘 씌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 페이지나 펼쳐도 다쫙 펼쳐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요 끈도 하나 달려 있고, 속에 다양한 섹션이 있는데 보시면 앞에 조금 조금씩 차근차근 볼게요. 지금까지의 삶과 지금부터의 삶을 다르게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기록입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하루를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찾아보고 그 시간을 활용해 성장해 보세요. 나만의 시간과 기록을 통해 지금까지와의 조금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하고 수정하고 피드백하여 여러분의 꿈의 방향과 일치하는 일들로 2021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보세요. 일단은 다이어리를 그냥 꾸미고 일기만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계획을 하게 만드는 그런 다이어리인데, 자, 여기는 보면 채우다 패드, 이얼리 플래너,
먼슬리 플래너, 위클리, 노트, 라인이랑 그리드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피치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님이 마지막에 그 다이어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빽빽하게 분 단위로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아, 이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나도 저렇게 시간을 쪼갤 수 있을까? 약간 요즘 들어서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검색도 하게 되고 다른 영상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분 단위로 하루를 쪼개서 살 때 저는 약간 의미 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까 또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시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 조금 더 일찍 뭔가를 시작했다면 이라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하지만 또 막상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리를 한번 펼쳐봅니다. 자, 여기 보면 후,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시간, 나를 발견하는 과정.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무슨 소린가. 이게 만다라라는 저도 깊이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잠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만 블로그만 몇 개 살펴봤기 때문에 이 칸들이 도대체 무엇이며 이게 다이어리에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 하나만 쓰기 위해서 잠깐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급한 일, 중요한 일, 하고 싶은 일, 꼭 필요한 일,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나눠서 단어를 정하고 그 단어를 실행하기 위한 뭐 별도의 다른 필요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뿌리를 뻗쳐 나가면서 적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그리고 허투루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고 뭔가를 생각을 해보고 뭐가 우선일까, 뭐가 차선책일까 그런 거를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뭘 이렇게 다이어리 하나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차츰차츰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이상하게도 그냥 적고 싶지는 않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나만의 사명을 만들자. 나는 누구인가에서 발견한 나의 모습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더하여 나의 사명을 찾아보자. 사실은 이 문장이 이 내용 안에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핵심 가치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찾지 말고 그냥 나를 어떻게 이 세 칸 안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예를 들면 저는 엄마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고 그럼 나라는 주제가 있겠죠. 나 자신. 그러면 여기에는 내 일, 엄마로서의 일, 그리고 내 본업으로서의 일,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일, 그리고 내가 계획하던 어떤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을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표현하는 단어들, 뭐 명칭이 될 수도 있고 위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션. 크게 막 엄청난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10분 책 읽기, 그냥 화장실에 앉아있는 동안 책 읽기, 그냥 작은 습관을 내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뭐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이라면 내가 이번 달 안에 꼭 10kg를 빼고 말겠어 가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에 필요한 어떤 부분, 내가 물을 조금 더 마시겠다, 혹은 원래는 차를 타고 마트를 갔었는데 약간 뭐 걸어가 보겠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림,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뭐 차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뭐 여러분들이 다이어리에다가 적는 그런 버킷리스트하고 똑같다고 생각돼요. 드림맵. 꿈. 그리고 목표.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허황되고 그냥 상상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꿈이라는 게 멀지 않거든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몇년 뒤에 지금 제가 누구한테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꿈을 이룬 건데 그때는 이게 허황됐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그리고 맨날 말로만 유튜브 할 거야, 할 거야, 유튜브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벌써 제가 구독자가 2,000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멀지 않은 곳에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서 그런 것이고. 일단은 무슨 꿈을 꾸든지 발을 내딛어야 되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 작은 것,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 뒤로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저널에다가 스티커 하나 떼서 붙이고 오늘 뭐 먹었는지 내일 뭘할 건지 소소한 기록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런 어려운 칸들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 어렵겠죠. 근데 당장 이걸 다 채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2021을 채우다. 그러면 앞에 정했던 그런 목표나, 목표라는 게 뭔가를 꼭 이뤄야 되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 적으면 돼요. 예를 들면, 난 올해에는 꼭, 윰윰이랑 만날 거야. 그래요, 만나요. 목표에 제 이름 하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올해 목표 중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가지고 가까운 지역에는 직접 가서 여러분들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싶고 카페 가가지고 탁구도 좀 하고 싶고 그게 일단 제 제일 가까운 목표고요. 자,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미디어가 노출이 많이 되면서 많이 못하고 있죠. 제가 우리 아들을 가졌을 때만 해도 진짜 인터파크에서 책을 일주일에 5권씩은 사서 읽었던 것 같은데, 딱 결혼을 하고 동시에 그 책들이 다 그냥 책꽂이에 들어가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들이 이제 올해 11살이 됐는데, 아기를 낳고 지금 11살이 되는 동안 내가 과연 책을 3권이나 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당장은 어떤, 요즘에 잘 나가는 책이 뭐더라? 그 책을 꼭 사서 읽겠다 말고, 일단은 집에 있는 책 먼저, 제일 손이 가는 것부터 하나 꺼내서, 잘안될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연간 계획표,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 적는 거인데, 일단은 우리 가족 생일들, 생일 제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유튜버니까, 언제, 몇 명, 구독자가 몇 명이었다, 언제 이벤트 했다, 어떤 영상 올렸다, 여기를 꼭막 일정이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은 사실 일정 없어요. 뭐 대외적인 활동도 없고. 하지만 가족들 생일, 그 다음에 뭐 무슨 날에 이마트 갔고, 무슨 날 홈플러스 갔고, 뭐 그런 것도 다 일정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2021년, 22년 달력도 있고, 여기는 먼슬리를 꾸미는 칸인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기 못생겼어. 그래서, 우리 스타일 아니야? 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먼슬리는 잘안 꾸몄던 편이에요. 일정도 없는데 뭘 써? 막 그런 것도 반 있었고, 예쁘게 꾸밀 자신이 없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 다이어리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이라, 화려하게 덕지덕지 꾸밀 필요는 없고, 그냥 다이소에서 샀던 시스,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꾸며서 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먼스리를 지나가면 이렇게 위클리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분 단위로 사시는 분을 봤다고 여기 보면 딱 그래요. 여기에 이제 28일이면 이 날에 내가 뭘 했는지 이 다이어리를 만드신 분은 제가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봤어요, 직접. 목표를
새벽에 5시에 일어나자라는 목표를 걸어 놓은 거를 보고 제가 참 많이 놀랐어요. 하루 중에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되는데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계획성이 좀 없고 어떤 날은 3시에 낮잠을 잤다가 어떤 날에는 또밤 12시에 잠을 잤다가 어떤 날은 아침에 잠을 잤다가 약간 뭐 계획되지 않은 상 그러니까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아까워요. 시간은 나이 먹을수록 아까운데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도 글로 써놓으면 한 번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못 지킨다 하더라도. 저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한번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면 노트가 나와요. 프리노트, 우선 노트하고 뒤쪽에 그리드 노트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사실 우리 다꾸 할때한 페이지면 한 페이지, 양면이면 양면 꾸미는 다꾸를 할 때에는 그냥 이 면을 채우면 될것 같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프리노트로 제가 그냥 어떤 날에는 한줄쓸 때도 있겠죠. 어떤 날엔 여기 낙서를 할 수도 있겠고, 어느 날은 또 스티커를 붙이는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 사진을 붙이는 날도 있을 거고, 뭐 영수증을 붙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든 채워보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리가 끝이 납니다. 제 영상 중에 다이어리 한 권을 끝까지 쓰지 못하는 이유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제일 처음에 다이어리 시작할 때 무조건 만년 다이어리를 샀었다는 말이 있어요. 끝내는 먼슬리 하나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를 못했던 게몇 년이나 돼요. 그래서 다이어리 사서 버리고, 그 다음 해에 또못 쓰고 버리고, 그러다가 뭐 노트 쓰고, 노트는 기한이 없으니까 그게 편해졌는데,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나몇 살이지? 38인가? 38살인데,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요. 지금도. 지금 시각이 7시 17분입니다. 일찍 일어난 것 같지만 안 잤어요. 이 다이어리를 설명하고 있는 지금도 안 잤습니다. 글쎄요, 오늘부터, 아니요, 내일부터, 아니면은, 2월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3월부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약속은 할수 없습니다만은, 중간중간 한 번씩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이거를 방송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놨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시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빈칸으로 이렇게, 해놨다. 그럼 전 지금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 뭔가 계획을 하고 지킬 자신이 없을 때는 대외적으로 알려라. 나 다이어트 할 거니까 먹으라고 하지 마. 이건 진짜 나한테 먹을 걸 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망신 안 당하기 위해서 알리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계획을 실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던 그때처럼. 여러분들도 일기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하나씩 뭔가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볼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